안녕하세요. 굿모닝 월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모닝 월드의 김성재 실장입니다. 자, 오늘 시우미 세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실 초대 손님은 젊은 미모의 여성 사업가입니다. 리치스타 그룹의 송정희 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희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치스타 그룹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모닝플래너 송정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41살 됐고요. 3남매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광고회사에서 디자인 팀장으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많은 여성분들이 겪으셨을 테지만 임신, 출산, 육아를 통해서 경력 단절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을 해보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프리랜서 디자이너도 해봤고 도움 설계사도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굿모닝 월드를 또 알게 됐고 어떻게 굿모닝 월드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원래 이 사업을 하고자 이제 네.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큰아이의 건강 때문에 실큐를 접하게 되고 굿모닝 월드를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거든요. 3살 때부터 해서 계속 아이 뭐 치료라든지 이런 케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제가 케어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리고 밑에 또 동생들 네. 순차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제 찾게 됐거든요. 일은 하고 싶고, 네네. 그런데 주어진 상황은 이렇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마침 스포서님께서 굿모닝 월드를 실키로 또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해졌어요. 어떤 회사인지. 네네. 그리고 제품을 먹으면서 아이가 좋아지는 걸 또 봤기 때문에 네네. 궁금해졌고, 회사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장 견학도 같이 가보고요. 그리고 1박 세미나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제품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점점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굿모닝 월드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을 보고 예. 이 일이라면 네. 내가 이 아이를 돌보면서도 해나갈 수 있다. 네. 비전을 봤기 때문에 네. 결단을 하고 사업을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굿모닝 월드 사업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젊은 여성분이고 또 이렇게 경력이 또 단절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과의 이 인맥도 많이 좀 끊어진 상황에서 네. 다시 굿모닝 월드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회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일단 주변 특히 이제 지인, 가족분들의 편견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일단은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네. 아프면은 다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건강해지고 또 덕분에 저희 가족들도 건강해지다 보니까 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편견 같은 건 중요하지가 않았고 네. 네. 일단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에서 그걸 또 인정을 해주고 네.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고 네. 염려했던 분들도 지금은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네. 계십니다. 그럼 그 누구보다도 좀 믿음과 확신을 갖고 네. 사업을 시작을 하셨네요. 네. 네. 자, 우리 송정희 사장님은 사실 이렇게 실큐에 네. 반해서 매료돼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외에도 또 좋아하시는 상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송정희가 뽑은 굿모닝 월드 베스트 3 상품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3등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 네. 맥스 파워를 했습니다. 맥스 파워? 네. 예. 다들 아시겠지만 네네. 네, 너무 좋은 상품이잖아요. 예. 네. 저는 3등으로 맥스 파워를 꼽아주시길래 네. 네, 넷째로 혹시 계획하시나 생각을 했지만 아닙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2등 상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 네. 일단
일단 요즘 제가 최고로 빠져있는 제품을 1위로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실큐를 네. 2등으로 뽑겠습니다. 실큐는 뭐 다 너무나 아시죠? 네네네. 아, 실큐에 2등으로 잠깐 밀려서요. 네, 참. 네, 1등 궁금한데 1등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뽑은 굿모닝월드 베스트 상품 1위는요. 네. 네, 샤이니 비오텔라 화장품. 아, 역시. 네네. 또 여성분이다 보고 네. 보니까 아무래도 비오텔라 제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이 제품은요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제품입니다. 제가 네. 사실 지금까지 이제 화장품을 쓰기 시작한 나이부터 계속 쓰면서 제 피부는 늘 건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뷰티 플래너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 화장품에 대한 진가를 더 알게 됐는데. 이 보통 타사의 제품이나 기존의 제품들은 이 피부에 깊숙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비오텔라 화장품은 아미노산 화장품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피부 진피에서 네, 피부 네. 겉에서 진피까지 네, 네. 길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대를 꽂은 것과 같은 역할을 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흡수 속도도 빠르고요.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네. 피부 재생 속도도 빠르고 너무나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피부가 좋으신가 봐요. 아,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오텔라 상품을 1등으로 뽑아주셨고요. 굿모닝 월드 하면 이렇게 좋은 상품도 있지만 네. 또 최고의 마케팅 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네. 마케팅 특장점에 대해서 송정 회사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케팅 처음 들었을 때 이 저처럼 이렇게 뭐 경력 단절녀에서 다시 네. 이렇게 일을 해보고자 하는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집에서 지금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 네. 그리고 뭔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절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입이 일단 너무 쉽고요. 네. 기존에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만 유리한 마케팅이 아니라 초기 사업자에게 굉장히 빠른 수입을 네.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적 기준 장려금이 저희가 35%잖아요. 네네. 그걸 100으로 봤을 때 85%가 후원 장려금이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에게는 좀 안정적으로 빠른 수입이 가능하고 네. 기존 사업가 분들도 좀 안정적으로 네네.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게 가장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소비가 곧 수익이라는 예예. 정말 합리적인 마케팅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번 순서는 이름하여 굿모닝월드 ABC 캠페인 순서입니다. 저를 한번 쫓아해 주세요. 네. 자, 굿모닝월드 사업은 스폰서 없이 시작할 수 없고 파트너 없이 성공할 수 없다. 네, 어떤 얘기가 드세요? 네, 말 그대로 네. 스폰서님 없이 파트너 사장님 없이 제가 있을 수 없다. 네, 피부 네. 사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송정희 사장님 스폰서님, 파트너님 자랑하는 순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네. 파트너 사장님 먼저 네네. 자랑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숙자 사장님은요, 네. 정말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네. 그 실큐 그리고 회사 마케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네네. 제가 이거는 굉장히 담고 싶은 부분인데. 네. 친화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네. 그래서 처음 보는 네. 분들과도 전화번호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화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초청을 가장 활발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점이 좀 많이 부족한데 네. 그런 점은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께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 정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양재용 스폰서님을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미인이시고요. 아, 그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항상 밝으시고 긍정적인 네네네. 긍정의 아이돌이시고 그리고 늘 밝으세요. 네네. 늘 밝으시고 네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항상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이면 사업설명 그리고 뭐 후속조치 그리고 이제 고객관리는 정말 너무 끝판왕으로 너무 잘하시고요. 제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은 완벽한 스폰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대표님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대표님은 정말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네. 대표님이 예, 저희 양정 스폰서님 어머님이시잖아요. 네, 네. 구금자 대표님께서 항상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거나 이 사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늘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나도 송정희 사장님처럼 3남매를 키웠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예,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늘 힘이 돼주셨고요. 카리스마가 정말 대단하시죠? 저에게 되게 부족한 게 그런 점이라서 네. 김문자 대표님을 항상 좀 정신적인 네. 지주로, 멘토로 삼고 있고 그 모습을 좀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업자분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금자 대표님께서는 우리 송정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19년 굿모닝월드 직원이 뽑은 최우수 사업가 김금자 대표님과 통화 연결 한번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 파트너 네. 중에 네. 송정희 사장님 계시죠. 네네네. 네네. 우리 송정희 사장님 어떤 파트너인지 조금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우리 송정희 사장님이요? 네네. 아, 외유내강이에요. 외유내강. 네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이렇게 유해 보이지만, 네. 굉장히 내적으로 강해요. 예예.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표출이 내적으로 돼 있고요. 네네. 대표님 너무 좋은 파트너 두신 거 축하드려요. 네, 네 정말 그래요. 네, 우리 송정희 사장님한테 응원의 메시지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정희 사장님. 네. 네.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정말 그동안에 표출되지 않았던 어떤 그 잠재력이 정말 이제 굿모닝 월드에서 확 표출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화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예,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우리 송정희 사장님만의 특별한 초청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떻게 특별히 초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특별 초청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네. 저희 제품들 저희는 이제 샘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작게 샘플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하시거나 네.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일이나 네. 날짜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방문을 하고 있고요. 네. 효소라든지 유산균 신제품이 네. 나오면 네. 그분들에게 좀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게 방문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피드백이 좀 오나요? 기존에 이제 저희 제품 쓰고 있던 분들은 워낙에 제품이 좋으니까 네. 드시고 체험하시면 바로 선택을 하시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필요한 걸 또 추가로 또 주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전 판매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는데 그럴 때마다 거의 다 구입을 하셨어요. 네. 좋은 노하우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시스템 교육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시스템 교육 받으시면서 이제 꼭 읽어야 되는 도서가 있잖아요. 필독서. 네. 이 필독서 네 권 중에 송정희 사장님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뭘까요? 굿모닝 월드 시스템 교육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된 책인데 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인생 네.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막 굉장히 내용이 정말 처음에 읽었을 때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평소에 네. 이런 류의 책을 읽지 않고 네. 읽을 네. 없었기 때문에 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읽고 느낀 점은 제가 인생을 길진 않지만 살면서 힘들고 어렸을 때 누구 때문에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월드 사업하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구 때문에가 아닌 누구 덕분에 라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된 책입니다. 이게 추천 도서까지 송정희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천용 대표이사님 특강 8편이 있죠. 네. 이 8편 강의 중에 송정희 사장님이 뽑은 최고의 강의는 어떤 강의일까요? 너무나 다 재밌고 또 좋은 네. 강의지만 제가 일단 본사에서 주최한 이 시스템 교육 네네. 1기생이잖아요. 네네. 너무나 이제 영광스럽게 1기로 뽑혀서 교육을 듣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 교육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강의고요. 굿모닝 월드 시스템. 네, 굿모닝 월드는 정말 네. 시스템, 굿모닝 월드 있고 시스템이라고 네네. 말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 예.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 프로 네트워커가 됐고 네. 사업을 하고 있지만 네. 진정한 성공은 정말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고 네.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네. 인성을 좀 중요시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받침되지 않고 사람이 먼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예, 큰 돈을 벌고 성공을 해도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가장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굿모닝월드에서는 시스템 교육을 하면서 네. 뭐 정신세계 교육도 하고요. 네. 인성 교육도 하고 네. 리더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굿모닝월드는 정말 제 인생의 멘토 같은 회사고 그리고 시스템이고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이 지침이 될 수 있는 가르쳤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침서 같은 얘기죠. 네. 예. 자, 이제 우리 송정희 사장님 꿈 자랑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꿈은요, 먼저 말씀드리면,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게 제 꿈이에요. 네. 제가 이제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가끔 그런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에 장애인 학교가 내 집 주변에 내 근처에 있다라고 굉장히 이제 편견을 갖고 싫어하시잖아요. 네,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래서 이제 뭐 한 뉴스를 보고 정말 좀 같이 슬퍼했는데 어머님들이 그 학교를 특수학교를 설립을 반대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제 아이가 또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다른 치료실에 다니면서 본 다른 친구들도 이 제품을 먹고 좀만 더 케어를 해주면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재활치료라든지 단계별로 재활치료라든지 뭐 언어치료라든지 이렇게 아이들 성장에 맞게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고 재단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법인을 세워서 네. 네,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그게 제 꿈입니다. 아, 사회적 약자 그 중에서도 장애우들을 위한 그 아름다운 꿈 꼭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스템 교육을 아직 시작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시스템 교육을 이제 막 시작한 분도 계신데 이분들에게 시스템 교육 받으면 정말 이거 좋다 한 좀 장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네. 일단 제 자신이 굉장히 발전된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물론 사무실에서나 각 센터에서 이런 시스템 강의라든지 많은 공부들을 하실 텐데 직접 이 교육에 네. 참여하셔서 그리고 이제 누가 시켜서가 하는 게 아닌데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예, 보니까 예. 독후감을 쓴다던가 아니면 강의를 듣고 판서를 쓴다던가 하는 부분도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이 그쵸.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스템 교육을 받고 나시면 네. 좀 내가 한 단계 더 이렇게 좀 훌쩍 커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초기 사업자분들 네. 그리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네.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은 이 시스템 네. 교육을 들어보시면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송정희 사장님의 목표와 각오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목표는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과 스폰서님의 목표가 또 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저희 네. 스폰서님 최대한 올 12월 안에 네, 네. 슈퍼 네. 가시는데 제가 큰 작은아마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 네. 스폰서님 따라 저도 같이 네.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도 같이 함께 네. 12월 안에 네. 좀 결과를 좀 만들어내는 게 지금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꼭 12월 안에 슈퍼 모닝 플래너 자격 네.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송정희 사장님과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정희 사장님과의 인터뷰 진행을 해봤고요. 아름다운 꿈을 갖고 계신 우리 송정희 사장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승승장구해 가는 모습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우미 세 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